예, 사실은 제가 정리했죠. 그저께 지금 분노의 치수도 올라서 지금도 제 심정이 평정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갑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묻혔고 또 그동안 어느 한 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의당이 다당제를 염으로써 앞으로 합의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을 개척하는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앞으로도 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국민의당이 똑바로 끌고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안철수 대표와 예컨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과는 이제는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정치 철학과 역사관과 현실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수백 년 만에 왔는지 모르는 이 기회, 저는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정말 이 나라의 낡고 병든 그 구질서를 청산하고 이제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뭐 이런 정말 날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귀중한 기회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나오나요? 예, 그냥 하지요. 그거를 우리가 집권을 해서 여당으로서 그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아서 야당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여당하는 거 반대하면 다음에는 또 무슨 유승민, 그쪽에서 보수나 이런 쪽에, 이른바 보수가 집권하면 그때는 또 우리는 그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야당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다만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비춰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는 현재 현 상황에서는 개혁.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용어니까 뭐 별로 늘 쓰고 싶지 않은 용어입니다. 어쨌건 적폐청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더 나아가서는 저기 자유한국당, 박근혜, 그 위로 올라가면 이명박, 이 사람들이 이어온 대한민국의 그 적폐 세력, 대한민국의 기득권, 특권 세력, 반역사적인 이 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현재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면은 저는 우리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것은 저는 반역사적인 반개혁, 반민심, 반문재인의 적폐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자유한국당과 통합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이 분열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 이 역사적 대오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이탈한 거라는 점에서 그걸 반대한 거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지금 금방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유승민 대표가 나를 중도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예. 자기는 중도가 아니랍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보수라면서 중도 표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걸로 보도가 되어 있군요.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저는 또 우리 당의 많은 지금 의원들께서는 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위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적폐연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수결로 정할 문제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적폐한데 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그거 안 할 권리까지는 있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찬성하고 뭐 전당원이 다 찬성해서 그리 가자고 해도 저는 그게 안 가겠습니다. 그건 제 양심과 제 한 인간으로서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걸 성을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누구를 억지로 끌고 가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십시다. 전당원 투표란 제도는 그 제도 괜찮습니다. 또 의원 중에 어떤 분이 천정배도 뭐 전당원 투표를 주장했잖아요. 예, 전당원 투표 좋은 제도입니다. 당양식 민주주의 제도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말하면 권한의 뭐 남용이라든가 무슨 재량권의 이탈이라든가 뭐 동기에서의 여러 가지 탈법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전당원 투표를 하자는 것은 안철수 사당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지금 뭐 저는 이렇게 사소한 건 아니겠지만 뭐 형식적인 규정에 매이지 말고요. 과연 이 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려면 그건 아까 우리 당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련된 일이고 개개 의원들과 당원들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과 역사적 자기의 그 뭐 철학에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저는 저 천정배는 자랑스럽게도 국민의당으로 광주 서구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그 틀에서 벗어나는 무슨 바른정당과 바른국민의당이나 이런 당의 국회의원 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당원들 굉장히 소중합니다. 전당원 투표라는 거 굉장히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동시에 지금 정당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국민의당의 좌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의당이 나아갈 길을 같이 가는 중심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와 39명의 국회의원이 한편으로 또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3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그 길로 가면은 뭐 다른 뭐 저 같은 사람이 소수라면 이탈하면 되겠죠. 저는 그 길 갈 생각 없으니까요. 아무리 소수여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언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체로 저는 26명은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에. 나머지 13명도요. 언론에서는 제가 어제 그 말한 바람에 그 찬성한다고 말했는데 찬성 또는 유보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 안 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39명의 의원 중에 3분의 2는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고 현실적인 거 올바른 길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무슨 규정과 무슨 논리를 동원하든 간에 안철수 사당의 요식 행위인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탈법행위고 재량권의 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탈이고 이런 걸 아까 제가 다시 말해 잊어버렸네요. 이거 이런 걸보다 남용인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십니다. 누가 국민들이 모릅니까? 결국 이 여기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 설득 못하니까 그 길로 가서 자기 저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요. 전두환 헌법도 국민 투표에서 당선됐습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 이런 거 만들어서 압도적 다수로 다 가결돼서 대통령 되고 그랬어요. 그것도 보면 표면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는 어차피 우리 당에서 현재 국면에서의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체로 알려진 것은 전당원 투표가 합당 결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정당법이나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합당 결의는 앞으로 합당을 하려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국대표 당원대회를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전국대표 당원대회를 열기 전에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뭐 좋게 말하면 물어봐서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한 저는 한 절차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합당은 무효죠. 합당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당원 투표하도록 합당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장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그거 무산시킬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아까
뭐 3분의 1입니까? 30%입니까? 뭐 투표를 하니 마니 뭐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100% 투표해도 그것은 그 자체는 합당 절차의 법정 절차가 아니니까 그것은 뭐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라도 제대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무슨 아무 그런 무슨 정적수란 게 없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당원 혼자 안철수 대표 혼자 투표해서 찬성했으면 1대0으로 100% 찬성으로 그냥 저 합당에 찬성된 겁니까? 우리 당에 40만 당원입니까 지금? 27만입니까? 저 27만 그거밖에 안 돼요? 어서 많이 늘었는데 예 27만 당원 중에서 그럼 무슨 2만 명이 참석해 저 2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것도 2만 명이 투표해서 만 한 명이 찬성했으니까 50% 넘었다 해서 그걸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당원 투표는요, 누구 비용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안철수 대표 개인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당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당의 비용을 멋대로 쓰는 겁니까? 이거 국민들이 혈세로 나온 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그런 거 쓰라고 지금 줬습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당 이거 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 소수의 대표와 그 소수의 추종 세력을 끌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응? 여러 그 모욕적인 그 언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그 길이 옳은 길이면 깨끗하게 탈당하고 혼자 나가서 하든지 같이 하는 분들 같이 하세요. 저는 이 길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억지로 당의 다수 의원들을 억지로 무슨 끌어가지고 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재발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당원 투표 같은 거 그런 거 하시지 말고 깨끗하게 의원 중에서 합당하실 분들은 합당으로 가시고 예. 남아서 또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도 많이 있고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남아서 할 분들은 하고 해서 깨끗하게 갈라서는 것이 그나마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